안녕하세요. 나의 건강한 다이어트 나건다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때 뭐가 제일 먹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마트에 가시면 흔히 볼수 있는 이것 사오셔서 고소하고 담백하고 부드러운 살안 찌는 고소한 디저트 만들어 볼게요. 젤라틴 아니고 한천도 아니고 한천 재료긴 한데 우뭇가루로 만든 우무묵. 재료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냉채나 콩국수 대용으로만 드셨다면 노노노. 우무무 깨끗이 씻어 체에 받치고 후라이팬에 350g짜리 통째로 넣습니다. 주걱으로 마구마구 부셔주세요. 우유 2컵 넣어주세요. 코코넛 밀크 좋아하시면 코코넛 밀크 넣으셔도 되고요. 끓기 시작하면 소금 5분의 1큰술 2꼬집 정도 넣어주시고 올리고당 2큰술에서 4큰술 기호에 따라 넣어주세요. 전 단맛에 민감해져서 2큰술이면 되는데 안 달아서 맛없다고 하실 수 있으니 기호에 따라 넣어주세요. 올리고당은 설탕보다 체내 흡수가 느려요. 막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이셔서 크림치즈나 마스카포네 치즈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세요. 잘 저어주다 보면 덩어리져 있던 우무묵과 치즈가 없어져 있어요. 다 녹았으면 끝! 불 끄시고 블루베리 200g을 나중에 넣어주세요. 보통 과일을 갈아서 넣는데 전 그냥 통으로 넣어서 씹는 즐거움과 포만감이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했어요. 집에 있는 넣고 싶은 그릇에 넣어 랩을 씌워주신 후 뚜껑이 있는 것이면 뚜껑을 닫고 한두 시간 냉장고에서 있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블루베리 치즈 푸딩 완성입니다. 우뭇가사리는 식물성이라 식이섬유도 많고 칼로리도 거의 없어요. 치즈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에 이렇게 드시면 살찔 걱정 없는 디저트 완성입니다. 원형으로 만드시면 케이크처럼 잘라 드실 수도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컵이나 소스통 모아놓은 것 있으시면 1회 분량씩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틀에서 꺼내서 접시에 담아 블루베리 좀더 올리고 백치즈 가루 솔솔 뿌리거나 우유를 부어 드셔도 맛있어요. 우뭇가사리는 특유의 냄새가 싫어서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드시면 냄새도 없고 맛있는 디저트로 변신합니다. 초간단이라 쉽게 만드셔서 크게 만들어 소분해 드셔도 되고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한 개씩 까먹는 재미가 솔솔솔이에요. 다이어트 하실 때 디저트가 먹고 싶다면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꼭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맛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